확실히 2, 4세트가 조금 예, 불안한 그런 네. 웰컴존 주행인데 4세트부터 내리 예, 완벽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0이라 하더라도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예. 네, 기대를 하면서 경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뭐두 팀의 입장은 어떻게든 지금 오늘 경기 이기고 봐야 되는 그런 팀이기 네. 때문에 예,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고 해도 여유를 부리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죠. 네. 일단 초구 득점 성공하는 초클룹. 하나카드 하나페이는 지금 4세트 17승 11패 예, 양호하죠. 네. 사카이 선수가 바로 또 원뱅크로 예. 어허. 쭉잘 가고 있는데 V자가 좀 보이네요. 예. 네. 일단 하나카드는 3세트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최소 승점 1점은 확보를 했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늘 순위를 공동 2위로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승리하면 단독 2위가 되죠. 네. 마르티네스. 장장 단으로. 네. 네. 거의 뭐 이런 더블 쿠션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다음 공까지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저 노란 공이 저기 코너에 가서 딱 멈추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죠. 얇게 치면 빨간 공이 지그재그로 네, 움직인다. 여전히 내기를 한번 여기서 가로막을 수 있거든요. 네. 아, 여기서 통과됐어요. 빠집니다. 득점 성공. 네, 임종 선수가 지금 빨간 공을 확실하게 네, 두껍게 친게 지금 네, 보이죠? 그럼에도 한 번에 네, 위험은 아하. 넘어서야 됩니다. 네. 좀 끊어서 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얇아요 두께가. 어허. 네. 조금 더 두껍게 치게 되면 이제 충돌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얇은 두께에서 스피드로 각을 꺾어야 되는 건 맞는데 두께를 너무 조금만 썼어요. 네, 길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너무 어려운 배치인데 네. 흰공 우측을 그래도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짧은 뒤돌리기 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홈런입니다. 아, 이런 것까지 다 맞춰버리면 네, 좋아요. 정말 까다로운 배치에서 악조건이었어요. 네. 가장 멀리 있었고 내공에도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것까지 점수를 다 챙겨가 버리면 네, 상대 팀 정말 힘들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공이 제대로 모여 있는데 네, 확률이 꽤 높은 네, 그런 네. 쓰리뱅크 네, 배치입니다. 사카이 선수의 차례. 굳이 지금은 이제 포쿠션을 노릴 필요가 없고 흰 공을 바로 노리는 게 지금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쓰리뱅크 네. 들어갑니다. 아, 그대로 또 모여 있는데 네. 이게 웬 운입니까? 분위기도 오늘 도와주네요. 네. 크라운 혜태가 정말 최악의 시즌을 네, 보내고 있네요.
포쿠션 이후에 두 공을 맞추는 그런 뱅크샷이 지금은 네, 좋은데요. 연속해서 뱅크샷도 긴 쪽으로 간다. 네.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지금 네, 길이 보인다는 얘기인데. 이거 네. 이 길과 반대쪽 장쿠션을 치면서 포쿠션 이후에 두 공을 노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네, 초콜릿 선수는 워낙 자신이 있어서 선택한 것 같은데 네, 아쉽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포쿠션 뱅크를 했더라면 다음 공까지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었거든요. 네. 노란 공보다 내공이 더 빨라야 됩니다. 아, 이 웬 두께입니까 네, 이건. 좀 얇게 맞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뭐 수비라도 돼야죠. 네, 잘해왔던 임정숙 선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팀리그는 뭐 안 그래도 롤러코스터를 네. 탄 것 같은 이런 경기인데 팀리그는 또 더해요 네, 그게. 뭐 세계 최정상 선수들도 다 너무 어렵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네. 팀리그죠. 두 뱅크. 또 한 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번 뱅크샷 놓칩니다. 약간 두껍게 맞았습니다. 세계 최정상급의 한 팀의 최정상급의 선수와 또 LPBA 프로들 같은 경우로 이제 뭐 동네 클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선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20점대 뭐 중반부터 네. 30점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그 변화하는 그런 변수들은 아. 예, 너무 많은 거죠. 네. 어허. 아 마르티네스 선수가 지금 아하. 네 흐트러졌습니다. 네. 아, 그래. 안타까워하는 아. 마르티네스 선수의 부인이죠. 네. 네 지금 배치는 빨간 공 왼쪽으로 일단은. 옆돌리기를 구사하는데요. 대회전으로 구사하는데 속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에 의해서 3쿠션에서 급격히 짧아지는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데 뭘 치는지 볼까요? 네, 네 짧아졌어요. 빨리 보내는 속도로 네. 네, 해결합니다. 이 배치를 어떻게 치는 것인지 또 초콜릿 선수가 아주 적확한 해법을 보여줍니다. 너무 빠르면 3에서 또 돌질 않아요. 거꾸로 장쿠션으로 갈 수 있었는데 네. 네, 지금 아주 멋진 득점 보여주는 초콜릿 선수. 네, 공이 또 조금 아, 이거 두 뱅크 도전하는데 네. 워낙 칠 게 없어서 지금 해볼 만한 길인데 이게 두께가 좀 얇게 맞아야 됩니다. 회전도 다 주고 좀 얇게 노리면 이게 먼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흘러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네. 너무 두께가 두껍게 맞다 보니까 괜찮은 배치인데요. 임정숙 옆돌리기. 아우 네. 네 맞았습니다. 아 들어는 갔는데 다음 네. 공. 자, 마르티네 선수가 한번. 네. 들어갔는데 이제 걸어치기와 끌어치기가 마르티네 선수에게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시죠. 네, 걸어치기로 하네요. 네.
좀 약간 좀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노란 공 오른쪽으로 끌어치기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 아, 지금 잘 풀리지 네. 않고 있는 마르티네스. 그래도 감정적인 선택은 하지 않은 거죠.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 막 저렇게 막 끌어치고 빠르게 치고 싶고 그런 네,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일단 마음을 잘 누르고 공략을 네, 했는데요. 아주 선택은 냉정하게 잘한 거예요. 간장단 되돌리기 선택했죠. 부드럽게 되돌려야 됩니다. 네, 아, 너무 마지막 포지션을 부드러웠어요. 네 네. 맞추지 못했습니다. 저기서 이제 힘껏 치면은 쓰리가 너무 일찍 먹거든요. 쓰리 쿠션이. 그러면 이제 이목 좁고 오른쪽으로 달아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쓰리 쿠션을 서서히 태우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저속이어서 문제가 된 그림이죠. 그런 혜태 네 번째 벤치 타임아웃. 여기서 임정숙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네, 해줘야 합니다. 승부사답게 꼭 해결해 줘야 될 타이밍인데요. 각도 괜찮아요. 아, 뱅크 좋아요. 네, 좋습니다. 당구까지 지금 네.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임정숙 선수의 뱅크샷이 분위기를 살립니다. 네. 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확한 당점 조절이 필요한 그런 각도였습니다. 5대5 동점. 또한번 뱅크샷. 아, 투 뱅크로 가네요. 네. 오. 와. 이러면 마르티네스 정말 화가 더 올라올 것 같은데요. 옆돌리기도 있었지만 투뱅크도 지금 네. 확실하게 맞출 자신이 있어서 갔는데 이게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의 회전만 남아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지금. 네. 야, 정말 아주 네. 아하, 백민주 선수 쓰러졌어요. 속상하게 빠지네요. 네, 이어서 네. 하나 카드도 벤치 타임아웃. 아, 쓰리뱅크 가지고 지금 네. 때론 저런 쓰리뱅크 정확한 지점 찾아내는 게뭐 가장 이상적이지만 네. 결단을 내려야 돼. 이 친 몇이라고. 네. 결단을 내려야지 그 위치에 대한 결단 없이 만일 뭐 원쿠션이 대충 나갔다. 그거는 네. 너무나 한 샷을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당구대 장쿠션의 한 가운데쯤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4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 자, 사카이 아, 들어갑니다. 합작을 또 해내네요. 네. 조플 선수가. 조플 선수가 뭐라 무슨 얘기를 이렇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로 대화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참, 팀리그 다양한 네. 국적의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죠. 일단은 뭐 한국어 공부를 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있다. 아, 그래요? 네. 산체스 선수도 그래서 네. 한국어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 들리고요. 자, 점수 또한번 이어가고요. SY 바자리의 모리유스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잘하죠? 원래 좀 잘하는 데다 네. 더 늘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봐도 네. 모를 거예요. 네. 자, 드디어 매치 포인트 기회까지 왔는데요. 야, 두 팀만 만나면 뭐 기본 6세트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네, 일방적으로 흘러갑니다. 초반 힘겨루기에서 밀리게 되면은 이제는
그 뒤가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죠. 남은 타임아웃 모두 사용했습니다. 네, 1세트 세레머니, 2세트 세레머니. 네. 원래 두 선수가 아주 네, 무슨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포옹하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네. 오늘은 네. 재빠르게 캡틴에게 달려가. 네. 참 팀 분위기 좋죠. 네. 뭐 지난해 우승을 했으니까 아, 좋지 맞아요. 않을 수가 없죠. 4라운드 또다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네, 그런 흐름인데 마지막까지 아 이게 들어갔습니다. 네. 완벽했어요. 지금 회전 다 살리고 네, 두껍게 맞춰야만 각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사카이 선수도 점점 지금 또 좋아지고 네,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또 사카이 선수가 마무리를 잘해주면서 결국 이 승부 4대0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크라운 에테 너무 안 풀립니다. 네, 크라운 에테 라온이 지금 시즌 전체 순위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 이번에도 승점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럴 팀이 아니죠. 그렇죠. 전통의 강호라고 불릴 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시즌 저조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요. 크라운 에테 라온과 맞서 싸운 하나카드 4대0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2위로 올라서게 됐죠. 네, 크라운 에테 라온 남경의 하이원리조트 우리금융 캐피탈 휴온스란 말이에요. 네. 하나카드는 SK렌터카, NH농협카드, SY빌더스 남았는데 조금 보면 이 전투력은 하나카드가 조금 더 괜찮은 그 팀들이 남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하나카드 또 4라운드 우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4라운드 우승팀이 어디가 될 것이냐 네, 점점 흥미진진한 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네. 하나카드가 승점 3점을 추가하게 되면 이제 휴온수와 단 1점 차가 네. 되죠. 거기다가 경기 수는 한 경기가 더 적고요. 네. 아주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4라운드 경기인데요. 남은 1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과연 어떤 팀이 1위를 차지하면서 포스트 시즌으로 가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드 하나페이와 크라운에테라온의 맞대결. 하나카드가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오늘 승점 3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4라운드 순위도 지금 단독 2위로 올라가게 된 하나카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또 한 번 우승의 역사를 만들게 될지 남은 경기들이 정말 기대되는 팀인데요. 네. 일단 분위기는 지금 최고네요. 네, 이렇게 두 팀의 맞대결 4대0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